안녕하세요. 박진우 기자입니다. 저는 지금 현대차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.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현대차는 르필루즈라는 컨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. 이 컨셉트카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적용됐다고 해서 아주 대대적인 발표를 했는데, 한번 저와 함께 이 르필루즈의 디자인과 그리고 현대차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센슈어스 스포트니스가 적용됐다고 합니다. 비례와 구조, 스타일링, 기술의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하는데, 이 르필루즈에도 이 네 가지 특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르필루즈는 황금 비율에 근거해서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고 또 균형 잡힌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를 더해서 롱휠 베이스나 큰 휠, 그리고 짧은 오버행 같은 것들이 이 진보적인 전기차를 구현하기 위한 비율로 완성이 된 것이 특징인데요. 이 차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서 이음새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걸 가리켜서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지금 현대차가 부르고 있어요. 이렇게 LED로 좀 모양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요. 어쨌든 뭐 현대차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콘셉트카는 시사한 바가 아주 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실내의 모습을 제가 담고 있는데요. 실내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뭐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드 트림과 함께 또 간결하고 좀 신미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, 스티어링이 네모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. 특히 이 르필루즈의 운전석과 조수석은 디자인이 상당히 다른데요.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기술들이 가미됐고, 조수석이랑 이 뒷좌석 보시면 타고 있는 탑승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용어들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,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센슈어스 스포티니스,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 뭐 튜브 아키텍처, 그리고 라이트 아키텍처 같은 어떻게 뭐 디자인 컨셉에 이렇게 용어를 다양하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, 뭐 있어 보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사실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곽형찬 연구원이고요. 이번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일단 튜브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왜 튜브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은, 튜브라는 컨셉이 가지는 장점이 어떠한 공간성을 주는 개념으로서, 그 공간이 주는 장점이 뭔가 에어 벤틀레이션 시스템이에요. 그 에어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프레쉬 에어한 그룹 개념을 전반적으로,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공기가 감싸함으로써 사람이 좀 더 쾌적함을 느끼고 이 인테리어 안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컨셉입니다.